세분하고 자 인사 가는 거야 이제. 자 신유생이 나는 이어라고도 부일에 나나 백계린이었습니다. 이 차수나비 이제는 신유문 열어 신의 얘기로 가는 길입니다. 다 그저 저는 신명님 다 합의 받으셔서 삼선 넣는 과정에 다 올바른 신명님 올바르게 다 찾아올수록 다 도와를 주세요. 자 이제는 계림아 이제는 네가 이제 신의 길로 가기는 이제 가는 입문이잖아. 입문 과정에서 이제 우리 삼성 돌면서 본향산신 거울로 돌면서 본인 이제 어머니 첫줄 문양 이렇게 가시면서 이제 올바른 신명님 아까 그랬던 어저께 내가 얘기했던 분들 계시지 다섯 분만 우리 올바른 신명님 찾아오자 했던 분들 네가 봤던 분들 이제 다시 확인하러 가서서 이제 모시러 가는 거야. 인사드리러 가갖고 제대로 올바른 신명님 올고지게 한번 모셔와보자. 네. 알았지? 잘할 수 있지? 네. 화이팅 가자. 화이팅. 어머니 할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가자 가자. 그 다음에 손수건이야 먹어. 몸에 뿌리는 거 카트지가 싫다고 무섭다고 싫다고 막 그러면서 막 울다가 너무 막 질려갖고 내 진짜 석청에다가 오줌 지르고 난리가 났었어. 근데 이제
뛰다가 이제 아 그럼 알겠다고 일단 뛰자고 일단 뛰어보자고 작두 신명이 있나 없나 뛰어보자고 그러시더라고. 뛰더만 내가 내일에서 그러더래 작두 대령이라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 외에서 올라가고 펄펄 뛰면서 한 시간 이상 안 내려 그래. 그 추운 한파 겨울라. 지금 생각하면은 아유 그때 지금 생각해도 나는 아유 무서워. 근데 긴장감이 있어 아직도 작도 올라타고 그러면. 그쵸. 아니 그게 트라우마가 됐나 봐. 그 장면이 자꾸 안 지워져. 그러니까 그게 먼저 자꾸 떠오르는 거야. 나도 구판에서 뱅글뱅글 돌고 싶다고. 일단 한번 뛰어보자. 뭘 뛰어봐. 죽어도 거기에서 죽고 살아도 거기에서 살아. 그냥 뛰어보고 작두신 있으면 거기 위에서 줄넘기 하면 되잖아. 작두에 널 안 죽이려면은 뭐 안 바뀌겠지. 아 줄넘기도 하나 준비해야 되겠구나. 개림 작두 탈 때는 쌤 분명히 작두 위에서 줄넘기 한 시간 하고 내려와야겠다. 그쵸? 그럼 줄넘기 한 시간 하고 내려와야지. 줄넘기 한 시간 해야지. 진정한 무당이라네. 그럼 줄넘기 한 시간 시켜야지. 말도 나오네. 그치. 없다가 오늘 진짜 이렇게 비가 오네요. 그러니까 내 얘기 힘들지 말라고? 어쨌든 어제 패션의 완성은 왔더라고. 백개림한테 공부 주는 거야. 이제 인생 살아가다 보면 비 오는 날도 있고 개는 날도 있고 다 보여주는 거야. 그치. 공기 어렵지. 제일 LTE급으로 선물 보셨다는 그분이 저예요. 촛불로만 그렇게 성불을 그렇게 빨리 한다고? 네, 초 하나로 초 환자로 딱 켜놓고 제 전에는 저 애기가 되게 힘들었었어. 그 초 키는 돈도 진짜 몇날 며칠을 모아서 킨 거야 그게. 몇날 며칠을 모아서 킨 건데 이제 오는 시간이 내가 그때 그랬잖아요. 왜냐면 오는 정성을 굉장히 크게 받았던 것 같아요. 쟤를 직장 다니면서 우는 정성을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2시간 반 걸려서 오고 야당에서 한 10분 15분 앉아있고 또 바로 출근을 해야 돼. 제가 또 2시간 반을 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가야 되고 하루에 5시간이잖아요. 네. 매일같이 온 거예요. 매일같이.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뭘 사 먹고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살 돈도 없고 그 정도로 힘들었었던. 근데 왜 이렇게 하는지 좀 알아봐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크리모가 그렇게 엎어버렸으니까 저는 무당을 굉장히 경멸했어요. 그래서 쌤한테 올 때 매화당에 올 때도 전화점차 보시나요? 그랬더니 안 본대요. 그럼 일단 한번 가보자. 그러고 간다고 이제 얘기하고 바로 갔죠. 갔는데 보자마자 어깨가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깨 아파요 그랬지. 네, 저도 아파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데 법당에 딱 들어갔는데 쌤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냥 거기서 그냥 갑자기 대성통 부르고 무슨 뭐 일단은 절부터 절을 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절을 했죠. 방울을 막 올리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 의자에 앉자마자부터 시작해서 대성통곡을 하는데 그러더라고. 제가 이제 이상한 집에서 잠을 거의 못 자요. 제가 잠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잠을 거의 하루에 1시간, 2시간도 채 못 자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쌤이 주소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주소가 어디예요? 딱 얘기하자마자 잠을 왜 자니? 눈은 왜 감고 있니? 눈 감은 나 똑같은데 왜 누워? 그 집에서? 그러는데 거기서도 이제 대성통곡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성이 뭐야? 그래서 백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도대체 너네 집안에 필터링 없이 얘기할게요. 어느 년이 방울 들었다가 집어 던졌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소름이 끼치기 시작하면서 1시간 반을 점을 보는 동안에 1시간 반 동안 계속 울었어요. 친구 같은 엄마 있잖아요. 우리 네. 인간사에서 네. 인간관계에서도 엄마한테 친구 같은 엄마 있잖아요. 네. 저는 저희 친정 엄마랑 굉장히 친구 같거든요. 언니가 또 우리 엄마가. 아니면 그런 게 좋지 뭐 그런 거 보고 뭐 내가 되게 위험하게 하는 그런 거 아니고. 근데 어쨌거나 처음에는 일단은 가야 되는 길이 좀
머니까 네. 그거는 좀 많이 힘들겠지. 자기 삶이 이제 완전히 뒤바뀌는 삶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좀 걱정도 돼. 그 힘든 걸 잘 견딜 수 있을까. 그리고 게임 잘할 때, 그지? 근데 미리 선생님이 처음부터 얘기했었기 때문에 내가 웃는 얼굴은 지금 이게 끝일 것이다. 맨날 암시를 하셨기 때문에 내 시간이 엄하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언니 언니한테 애기가 아무리 이쁘다고 해도 애기야 아우 너무 이쁘다 엄마 해봐 아빠 해봐 한다고 해서 그 애기, 언니 언니하는 애가 바로 엄마 아빠예요? 못해요 절대. 엄마 아빠라는 말을 배울 때까지는 정상 피지만 해야 됐어. 데뷔 동안. 그래서 제 제작품 저는 데뷔 동안 정상 절대 못 피지 않아요. 오우 의자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눈물이 막 나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쌤 눈물이 나지? 이럴 땐 어? 눈물이 나? 네 배고파서 그런 거야. 아 그렇구나. 다음 장난치느냐. 옆에 처리면 될 것 같아. 난 나온 느낌 없으니까.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아 여기가 이제 대통령 국사선언장이라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제일 큰 선언. 근데 제자의 길을 입문을 하게 되면 일단 선행부터 열자고 열고 가자고 또 선언에서부터 문이 열려야 제자 길이 올바르게 가니까 그래서 선언왕 이제 먼저 오게 된 거예요. 영신제자랑 영신제자라면은 선언부터 열고 가야 되는 게 맞거든. 차리고 이제 신령기를 가는 거야. 네. 어? 네. 좀 이따가 이제 경활 동안에 가서 초 키고 오시면 돼요. 응? 어? 초 여기 가서. 여기가 엄중한데요. 저기 여기 선왕에서 밤 12시에 우리나라 전국 그 기도 소원을 들어갖고 하늘로 올려보내는 곳이에요. 여기가 선왕 중에서 최고의 선왕이라고. 그래서 국사 선왕이요.
자리 가서 올바른 신명 물쳐가게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신유생의 2월 9일생 백예림요시다. 천하당의 설아예비쇼였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자, 오늘 이렇게 무술년 6월 27일 날 국사선왕당으로 자, 신의 길 입문하였으니 올바른 신명 모셔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가 막혀 꽃기시 보였어요. 꽃기시 보였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아, 잘 봤어, 잘 봤어. 그럼 처음부터 뭐 한 번에 다 보이지 않아? 이제 기도.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나? 눈물이 나요. 그동안에 이제 그럼 참여한 했던 거 이제 여기서 열자고 하니 얼마나 좋으시겠어. 그럼 이제 인간 세상 접어들고 이제 신의 제자가 돼갖고 영신 제자, 신명 제자들 되어서 다 중생 구제하면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눈물이 나시지. 그동안에 못했던 거 다 이제 신명지자가 돼서 다 잘하세요, 이제. 다시 정신 집중하고 아까 자자들 와서 있으시다가 하고 싶으시면 다시 드시고 아까 보셨던 하얀새고 녹새고 누구신지 다시 명패날라 찾아달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시고. 우망주사
대신 말고 우리 잘하셨어요. 잘하셨어. 대신이 오셔야지. 대신이 오셔야지. 점을 보시지. 네. 잘하셨어. 잘하셨어. 자, 또 다른 분 모시러 가보시죠. 눈에 보이는 건 파란색과 할아버지. 파란색과 할아버지. 눈에 보이고.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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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대신. 말고 모르겠어. 알겠어. 안 들려, 아 잘했어. 잘했어. 널 처음 아무것도 안 하고 시험도 잘하거지. 아이 성황이 와서 입문하면서 대신 할아버지 보시고 신장 할아버지 보시고 장군 할아버지 보시고 무슨 신장 할아버지인지 다시 한번 물어보러 가자. 물어봐. 네. 참 명 자 네 그렇죠. 천명 잡두 천명 따로. 정명 따로 잡두 따로 따로 따로가 받친 건지 붙인 건지 모르겠어. 가시자. 문단에서 머리 뜰려고 하지 마. 네. 엄마가 작두신이라고 알려줬대요. 작두장군? 작두장군이라고 알려줬대. 작두장군 실에 엄마 어디에서 오셨어? 그 작두장군이 천명밖에 안 들려요. 천명이라고만 하고 엄마가 작두장군이라고 알려줬잖아요. 하늘의 명을 받고 왔다가 하늘의 하늘의 명을 받고 작두장군님이셔서 천신이셔. 그래 맞아 잘 받았어. 잘 받으셨어. 그렇게 작두장군님이 대차게 들어오시는데 그걸 모르고 앉아 있어 바보처럼. 자꾸 작두장군님이 이름이 따로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인간에서 조절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내가 인간 생각해서 인간에서 조절하려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지. 엄마. 왜 인간에서 여기서 재려고 그러고 저기서 재려고 그래. 엄마가 자꾸 알려주는데 왜 못 알아듣고. 아니 잘 그러셨어. 잘 받으셨어. 받고. 자 아까 대신 할머니 오셨잖아. 대신 할머니 신부로 봐야죠. 자 다시 한 번. 동자님인데, 근데 빡빡이 동자야 왜? 빡빡이 동자야 뭘? 별상 동자님. 별상 동자님. 아 맞아 맞아. 잘하셨네 별상 동자님. 보시다 보니까 걱정 되시네. 맞아 맞아 맞아. 잘 드셨네. 맞아 잘. 아이고 동자님. 알아주셨어. 맞아 맞아. 별상 동자 맞아. 어이 잘 받았네요. 아이고 잘 받으셨네. 알았으니까 우리 저쪽 가서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 저기 강원도 저기 용궁도 가야 되고 계룡산도 지금 가고 괜찮아 하시니 오늘 잘 지금 잘한 거야. 잘 안 보이지. 어이 별상동자 제대로 제대로 받으셨네. 제대로 잘 받았어. 제대로 잘 받으셨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리기만 하고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럼 왜 네가 참가로 그래? 뭐라고 그냥 막 쏟아 뱉은 대로 뱉어야지. 왜 중간에서 강원도 가고 저 용궁 가고 계룡산 가고 그러면 다 이제 알아. 다 나와야지. 지금 잘 안 알려준다는데? 대신 할머니 아직 안 알려준다는데? 여기서 안 오시는데? 괜찮아? 딴 데에서 또 받으시려는가 보지.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뛰어 끝내시죠. 한 번만 더 뛰어. 좀 알려주세요. 네. 할머니 대신에 천상선녀님
천상성녀님 오셨어? 응. 천상성녀님이랑 나비가. 응. 나비가 보이고. 나비가 보이시고. 천상성녀님이라고. 천상성녀님이시라고. 그분은 딴 데 가서 찾읍시다. 됐어. 잘했어. 지금 여기서 대신 할머니 받고, 신장님 받고, 여기 선녀님 받고, 동자님 받고. 자, 인사해야지. 어, 됐어. 여기서 인사해야지, 이제 인사하고. 그 무대 벗으시고. 잘했어. 자, 100점이야, 100점. 벌상공자 대체 들어. 100점이야, 잘했어. 나는 개인이 앞에서 별상동자를 한 번도 돌아본 적도 없는데 별상동자는 또 금방. 응. 어. 아이고 잘 받으셨네. 머리 미치는 된 거 아니야 지금? 아 그런 거 왜 이렇게 간지러워? 몸이 간지러워. 몸이 간지러? 아직까지 간지러. 아직까지 간지러워. 별상동자가 간지러워. 너 제대로 안 해. 100점이야. 뭐 잘했어. 근데 별상동자가 왜 간지러운 거예요? 원래 별상은 간지러워요. 원래. 예, 별상은 마마가 있어요. 호구별상 마마라고 해서 옛날에 우리가 마마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럼 긁잖아. 빡빡 긁잖아. 핑뿅 이렇게 막 나니까. 네. 아. 저렇게 좀. 배고파서 그래. 배는 안 고파서 그래. 배고픈 게 하나도 없어요. 뛰기 전까지만 해도 엄청 배고파서 밥 안 준다고 짜증났는데 배가 안 고파. 그냥 배고프던데 왜 얘기하니까 배고파지지?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지금. 네가 머릿속으로 인간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분들도 어? 거기서 뭐라고 하시는데 그냥 내뱉어. 어? 판가름은 우리가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막 명확하게 보이진 않아. 아니 지금부터 어떻게 이제 이제 지금 명확하게 한번 받았잖아. 명확하게 한번 받았잖아, 별장공자. 파란 걸 띄웠는데 뭘? 파란색 옷 입은 할아버지. 응, 파란색 옷 입은 할아버지. 또 명확하게 보였어, 얼굴이. 제자. 아이고, 자, 이걸 도로 예쁘게 또 할머니한테. 야, 그래도 언제 비하냐는 뜻이야. 끝나니까 가겠네. 야, 어? 그래도 대림이 하면서 어? 덥지 말라고 해야. 비가 와서 날이 그냥 한풀 꺾인다. 조심하세요. 선생님 조심하세요. 되게 딱 확실하게 보이셨나봐요. 네? 확실하게 보이셨나봐요. 글자가 보였어요. 글자가요. 글자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파란 옷 할아버지는 그림으로 보이셨고, 나머지 분들은 다 글자로 보이셨어요. 그럼 그 글자를 내 쏟아야 되는 거야. 네가 머리에서 생각을 해서 이게 맞나 틀리나 하면서 다시 꿀떡 삼켜버리면 그게 들어가. 내 인간에서 재지 말라 그랬잖아. 그지? 그 뒤로 생각난 대로 다 얘기한 거야. 근데 처음엔 천상선녀? 그건 또 뭐야? 천상선녀. 내가 그랬지. 많이 찾을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 계속 대신 할머니 찾는데 선녀가 계속 들어왔어. 네가 대신 할머니가 오세요, 대신 할머니가 오세요 그렇게 부르지는 마라. 그럼 왜 그래? 명패가 뭐예요? 이제 신령님의 이제 명호가 있어요. 이제 무슨 내가 누구다. 근데 뭐 작두 신장, 뭐 작두 신령이다, 뭐 신, 그냥 뭐 신장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뭐 대신도, 뭐 내가 그냥 대신이다. 무슨 대신이 있어야 되잖아. 벼락 대신이라든지, 용궁 대신이라든지, 넉 대신이라든지, 이런 명패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역할을 하려고 오는. 근데 그냥 대신이다. 뭐 이런 거는 안 되거든.
정확한 이름. 아, 정확한 명패를 갖고 와야지. 신이라면 정확한 명패를 갖고 올 수 있는 명분을 갖고 오셔야지. 그냥 내가 대신이야. 응, 그냥 대신이면서 예 하고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쌤, 내가 쌤한테 별산공주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나? 없어. 없죠. 제대로 받은 거구나. 깜짝 놀랐다. 그 별산공주가 뽀뽀뽀뽀 긁고 오는 것까지. 그럼 총평 40점인가요? 네, 총평 지금까지 뭐 이제 문제 하나 풀었잖아. 여섯 문제 중에 40점이요. 선생님, 휴유암은 어떤 곳이죠? 휴유암에는 지혜관세음보살님이라고 계세요. 이렇게 모셔있는데 지혜관세음보살님은 이제 머리를 명확하게 지혜를 달라고 이제 여기 온 거는 이제 우리 애기가 제작길 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접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마다 이제 맑게 명찰하게 이제 지혜롭게 많은 사람들 좀 구제중생 좀 하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어, 지나가는 길에. 내릴까? 저기 가면 이제 용궁전이라고 있어? 저기서 용궁 할아버지한테 이제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인사만 하고 화상대련하고 뭘 대단했다고 인사만 하고 초청도 가는 거야? 네. 오랜만에 맡아보네. 고양이 향기. 고양이 향기? 고양이. 대림이 너네도 바다랑 같구나? 부산도 되게 높더라고. 야, 바다 바로 앞에서 태어났어. 아, 바다 바로 앞에서 태어났어? 자, 동료바다 용원전에 이렇게 백신을 제자 이렇게 신의길 간다고 이렇게 인물대령하고 화상대령합니다. 그저 용원전에서도 다 신의 합을 받으셔서 저 우리 백신제자 다 나라 제자들 다 도와주세요. 격려해주세요. 아까 너가 제일 만졌던 분도 혼자 불교에서 말하는 산타크로스 같은 분이셔. 복 주시는 분? 어. 자, 아까 내가 말했던 지혜관세모사님 많은 인간 구제중생 할 수 있도록 지혜 달라고 그래. 많은 인간 구제중생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주소서? 주세요? 주소서? 신유생에는 이 여자들이 뒤에끼리 있을 제가 이렇게 가는 동안 지혜관장님께서 지혜를 넣어주셔서 따그저 석인연기 지혜 넣어주셔서 많은 인간 구제중생을 수 있는 바람하신 수 있도록 다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롭게 명철나게 많은 인간 잘 구제중생 복 주세요.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까불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원래 이렇게 안 까불었었는데. 어? 사찰에 오면 그냥 마음이 이렇게 좀 평정되는 것 같아. 나 우리 집이 불교 집이잖아요. 어렸을 때 불교 학교 다녔잖아. 나도 불교 학교 나왔어. 그래서 절은 되게 많이 다니고 절도 되게 많이 알았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절이 와서 여기가 이렇게 뭉쳐있는 건 처음이네. 거기서 이제 고리맥천이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러겠지. 배 한 번 더 만지고 갈까? 그래, 기운 받아가래. 주세요. 귀여워. 외국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여기 우리 불교 쪽에서는 저분 산타크로스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 근데 순서가 춘락 갔다가 부산
그럼 드디어 밥 먹으러 왔네요. 네,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이 기운을 또 내야지. 그러니까 배고프시죠. 아, 배고파요. 많이 먹고 힘내. 또 열심히 뛰어야지. 그지. 아, 너무 좋아. 이제 어쨌거나 시댁이 어른이잖아. 시댁이 어른이니까 이제 네. 시댁이 이제 본부리 와갖고 인사드리고 이제 네. 여기서 모실 분 있으면 또 이제 모시고 이제 내일은 이제 원래 일정이 부산 기장으로 가는 거였었어요. 근데 네. 이제 그 전에 그냥 우선 이제 월출산이라고 전라도로 네. 갈 예정이에요. 아, 네. 전라도는 이제 어쨌거나 내가 애기 어미가 되는 입장이거든요. 네, 제 본향산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저도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제 아이가 됐습니다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본향산신 가서 다시 합의를 받고 그리고 이제 부산 기장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지금이 벌써 이제 지금 11시 한 반 가까이 됐네요. 네. 참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더더군다나 이제 또 운전을 또 이렇게 그 운행 시간이 또 많다 보니까 네. 바쁘네요 진짜로. 양쪽 뿌리 조상들을 다 찾으려고 다니니 그렇죠. 네. 바쁘네요. 그렇죠. 일이다 보니까 네. 지금 내가 쟤하고 나하고 굉장히 지금 중대한 거거든요. 지금 인생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룡산으로 왔는데 혹시 좀 느낌은 좀 어떠세요? 이곳의 느낌은? 그런 것보다는요. 못 찾을까 봐 겁나요 이제. 아, 첫 번째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못 찾을까 봐 겁이 나요. 딴 것보다 난 점수를 후하게 주질 않아. 초반부터 점수를 후하게 주면 기만이라는 게 들어가더라고. 그런 것도 그런 거고 일단 내가 만족하지 못해서. 아, 그랬어? 왜? 아, 난 별상공자님 오셨을 때 깜짝 놀랐는데. 그렇죠. 그리고 글씨도 말씀을 주셨잖아요. 아까 네, 글자도 글씨로 말씀 네. 주시고 그림으로도 주셨는데 나는 별상공자님 어떤 동작인지 몰라. 아니 빡빡 끌고 일단 들어보도 못한 갑자기 칭찬 들어보도 못한 분이 그지? 이쪽이에요? 긴장되세요? 못 찾을까봐 긴장돼요. 안 보여지? 진짜 미치겠어.